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지켜주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탈북 목회자로서 우리 탈북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무슨 이 차이가 난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탈북민들은 뭔가 다른데 그 다른 점이 감사를 안다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정말 신학적인 근거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와 있습니다. 또 내일에 우리가 한 8명의 탈북민들 목회자들이 또 바쁜 시간임에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다 감사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모습을 늘 배우면서 또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는 저는 그 자신을 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애국가를 지을 때 왜 애국가에다가 이 가사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쓸 문구가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저는 기록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좌파 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좌파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몸으로 다 그 체험하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공산주의를 체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머리로 공산주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공산주의를 배우고 머리로 공산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냥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이 땅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먹으면서 다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에 지금 수많은 탈북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에서 북한으로 중국으로 팔려가는 탈북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에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에만 위안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탈북 여성들이 일제시대의 위안부보다 더한 인권 탄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통일하는데 여러분, 통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김정은하고 좋아하고 김정은하고 짝짝꿍해서 통일하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그 통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일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일입니다. 북한 탈북 여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온 탈북 여성들이 보통 다 두세 번씩 북송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 여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인권 탄압을 겪으면서 이 땅에 오신지를 아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겪은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탈북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탈북 여성이, 여러분은 북송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여러분, 그 탈북 여성들도 북한의 동족이 아닙니까? 북한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탈북했습니까? 저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정권이 잘 했더라면은, 그들을 밥 먹여줬더라면은 그들이 목숨 걸고 저 중국으로 갔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북송되어서 북한에 갔을 때에 여러분, 20대 그 새파란 남성 군인들이 여러분 그 호성들을 다 발가벗겨 놓고, 여러분 그 창피가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여성이 남성 앞에, 여러분 국가가 그렇게 인권을 유린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통일하면서도 그들의 인권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여러분, 김정은보다 그들이 당한 그 인권의 아픔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인권을 위한 대통령이었다면은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 전 현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탈북 여성들이 당한 그 아픔 수치스러워서 이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그 수모, 여러분 그 인권 유린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본 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탈북 형제 살기 위해서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북송되었습니다. 여러분, TV에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위원, 그들이 이 완장을 낀 북한의 보위원들이 그들을 취소를 하는데 왜 탈북에 가서, 왜 가서 말로 안 합니다. 여러분, 보통 몽둥이가 새내기가 끊어지도록 그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 또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5살 난 자기의 아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여러분, 그 공꼴레기 위에서 구두발에 매 맞아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을 때,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왕왕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가 매 맞으면서도 자기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에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제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도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 길은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온통 거짓 평화가 지금 난무합니다. 거짓 평화가 우리를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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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평화 통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 동포들의 저 아픔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직 김정은하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논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하게 되면 그게 진짜 평화인 줄 압니다. 그게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짜 평화입니다. 오직 북한 동포들을 살릴 길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되면은 그들이 저 북한 땅에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저 땅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동포들을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통일 통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북한을 살리고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 7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통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 앞장섰던 많은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그 당시에 약했지만 강한 미국을 여러분 미국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대주의 하려고 그럽니다. 사대주의 중국을 좋아해가지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대주의가 우리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셨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신 차리라고 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타락된 도시였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여러분 타락된 도시여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오늘까지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절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통일비용 하면서 걱정하는데 통일비용을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에 있는 자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여러분 관광자원만 개발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저 북한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다라고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다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이 북한을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땅끝이 아닙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저 북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먼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되게 되면은 땅끝이 회복된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그 오묘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그것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으로,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복음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의 탈북민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서 그들이 북한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우게 되면은 진짜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런 도덕적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의식이 빨리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까? 야, 저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부터 야, 우리 한국 교회만 깨어나면은 통일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북한에 들여보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보니까 그게 보여집니다. 복음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안목을 가진다는 게 아닙니까? 영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까? 자, 영적 안경이 띄우게 되면은 저들이 먼저 무엇을 알까요? 저 김정은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것을 그들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알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지금은 못 일어납니다. 북한 동포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저들에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데, 영적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못 깨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영적 안목이 깨어나게 되면은 저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생명 걸고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김정은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저들은 저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김정은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 깨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김정은에게 가서 뭘 할까요? 자, 우리가 배고프니까 빵을 주세요, 쌀을 주세요, 이걸 외칠까요? 아닙니다. 그건 다음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저들은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걸 외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면은 북한에서 먼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그냥 그절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복음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짜 평화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평화를 쟁취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그 헌금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린 그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은 이 마음에서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브로커의 도움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도움으로 오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브로커들은요 그들에게서 악착같이 돈을 받아냅니다. 한 사람이 여길 데리고 오는데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그 계약서를 쓰고 내가 한국에 오면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게 되면은 주겠습니다 하는 계약서를 쓰고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그들이 그 3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 금액에 대해서 안 다음에는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누가 감히 그걸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탈북자들에게는 단연간 경찰서에다가 경찰관들이 보안 경찰관들이 그들을 그 보호를 해주는데 여러분 생명의 보호를 해주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과의 사람과의 자본주의에는 계약, 자유민주주의는 계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주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와서 그 정착금에서 그걸 마저 뭐 빼앗긴 건 아니죠. 자기가 계약한 건데 그걸 놔두려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정말 돈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당신은 모르지만 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야 우리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헌금한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야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지난 시기 저는 좀 일찍이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97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뭐 복음을 전한다고 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물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요. 여러분 구제가 북한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면은 장로님들이면은 한 번쯤 평양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갔다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대담하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지금까지 평양을 그렇게 많이 다녀왔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성경 하나 전하고 왔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어 당당히 복음을 한번 전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는 와서는 자랑합니다. 큰 선교를 하고 왔다고 북한 선교를 하고 왔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나는 차라리 그 여력 그 힘이면은 저 북한에 저 탈북한 그 형제들을 살렸더라면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는 생명 살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서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야 이러고 보니까 북한보다 이 한국이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쉬운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한민국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분들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가 어디에 가서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목사님 물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근본은 새마을운동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하는 이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을 어떤 운동인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한번 진실로 공부해 보십시오. 자, 새마을운동을 공부해 보니까 새마을운동의 그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종소리와 함께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지요? 새벽 기도와 함께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깨워서 일터에 가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울렸는데 그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습니까? 나라 정부 청사에서 울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울렸습니까? 어디에서 울렸습니까? 교회에서 울렸습니다. 교회. 지금 우리 조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종탑이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그 새마을운동 때에 교회마다 새벽종을 울리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새벽종 소리와 함께 깨워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새마을운동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로 진행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때에 교회가 종소리를 울렸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다시 종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새벽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들의 사상을 어떻게 손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 사상이 강한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러분 그 주체 사상 응당 것이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체 사상을 이깁니다. 복음이 공산주의를 이깁니다. 복음이 북한의 핵을 이깁니다. 자신합니다. 힘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강주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퍼런 강주에 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강주가 기독교 성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리고 이 강주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촛불을 드는 하나님의 횃불을 드는 바로 이런 성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여러분 이 자리를 꽉 채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야. 여러분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깁시다. 교회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교회만 정신 차리게 되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지금 봄이 옵니다. 봄이. 여러분 이 봄이 그냥 봄이 아닙니다. 이 나라 다시 세우는 봄이 이제 곧 3월에 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맞이하는 시대는 통일시대입니다. 통일시대. 그 통일시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서 정말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바로 이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이 외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저 북한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평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음에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평양의 성을 다시 복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